네,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여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말은 요단을 성경에는 요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말은 요단이죠. 요단강 건너편의 나라를 요르단이라고 하죠.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가장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들이 요르단 서안 쪽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쪽에도 지금 있어서 영토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윗의 정복한 그 성 하나가 나빠성이라는 성이 나와요. 다윗왕에게. 그 나빠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암만이야 요르단 수도예요. 그 암만의 요르단 수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40k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페트라라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10대 불가사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는 곳에 가게 되면 그 페트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암 모래로 되어 있는 그 바위를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야 세상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페트라의 안에 가면 카즈네라는 그 신전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로마의 오랜 궁정도 그런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헬라 시대, 그다음에 로마 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자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200년 뒤에 번성을 누리기 시작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104년경에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 나라를 이끌어서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바테아.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나바테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바테안이라는 왕국이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다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천 년 동안 그곳은 광야 가운데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묻혀져 갔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족들이 전설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여기 왕국이 있었다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12년에 스위스의 한 탐험가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거기를 탐험하게 돼가지고 그 모래에 파묻혀 있는 도시를 다시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 도시를 발굴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시가 거기에서 발굴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전설에 쌓인 그 왕국이 역사에만 기록된 것이 다시 세상에 두각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바테안 왕국을 세웠던 그 시조가 누구냐?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장자를 여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얻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는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취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카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씨가 얻게 되자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면 내 집에 길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상속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종을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게를 물려받아서 그 후손을 잇도록 하는 법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고 그럽니다.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니 그는
알과 동물이 생겨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누가 더 안달을 했냐면 사례가 더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하여 씨를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애굽녀의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했으니까 그가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결국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그 몸종 하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갈을 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처리라고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16장. 3절. 4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물어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한 후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아멘. 이걸 원고에 따라서 제가 읽어보면 3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녀의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취하였다. 그때의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끝이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한 후에 그녀가 자기 임신함을 보고 그녀의 여주인을 그녀의 눈 안에서 경멸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첩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첩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수아, 그의 아내, 불일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있는데 야곱의 정식 부인이 레와 다이엘이 있는데 그게 몸종 신바라는 우정사입니다. 비라와 신바가 들어가게 되는데 비라와 신바가 몸종이 있다는 둘다 그렇지만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자식들은 정확히 똑같이 아들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라나 신바가 난 자식이나 몸종 하갈이 난 자식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종 하갈이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일까요?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항상 먼저 낳은 자가 장자의 하나님께서 축복권도 주고 땅을 두 배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왕도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항상 그 장자의 축복권이 장자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장자가 복을 받지 못하고 차자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형인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마엘을 단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는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가 협의하여서 둘째 부인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에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본 적은 없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여러분 이삭이 독자였나요? 아니면 형제가 있었나요? 있었죠. 형이 있었습니다. 14살만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유일한 아들이다. 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들이라고 여기했을 거예요. 특별히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뭘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창세기 16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항상 대부분 호칭을 이스마엘을 뭘로 하냐면 여종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이 된 것은 이 성경을 쓴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올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게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원고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21장 9절 말씀 보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안 나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예요. 그의 아들이라고 반간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내 아들아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 번역하는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을 했어요. 애굽 여인 하갈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0절에 보더라도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아 사내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내도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아들이었다. 이삭은 항상 불릴 때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렀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들과 진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아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성경은 한 번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반단적으로 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할 뿐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25살 때 저의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4살 때 영적 스승을 만났는데 그 영적 스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말이 지금도 충격적으로 제게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14절에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아들의 영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 가운데 두 종류의 영이 있으니 하나는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으면 두렵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을 항상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아들은 자유하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살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가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자녀는 주인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너무 중요한 것이 종의 자녀가 되느냐 아들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들처럼 그렇게 섬겨야지 의무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자녀가 내 말인 것 같아서 주위선수 하면 사과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아들은 아들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 기업도 물려받을 건 없다. 그게 제가 25살 때 들은 이야기. 아 저는 그 일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한 달째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겠다. 그 생각을.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갈라디아서 4장에 정확하게 이 종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여주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을 하게 놨어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우선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네.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냐고 하나님도 그를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난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있는 여자 여주인인 사례던 난 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런데 2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다. 이것은 비유니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과 같은 것인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뭘 낳았다고 했어요? 하갈은 아들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아들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 하갈이 난 자식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종처럼 하나님을 물론 이 그 종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평생 그분의 노예처럼 살겠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그러나 종의 영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주인의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로서의 이
종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아주 자녀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 기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여러분 시내산이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이집트 나라에서 나일강 삼각지에서 보면 홍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에 홍해가 있고 이쪽에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두 개 홍해, 이쪽에 오른쪽에 홍해를 아카바만이라고 하고 이쪽은 그냥 이쪽은 뭐라고 하는 거 스웨즈만이라고 해요. 스웨즈만 아카바만 이 둘 다 홍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인데 이 홍해하고 이 꼭지점 사이에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370몇 년에 저기 그 성지 순례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서 지정해가지고 거기다를 시내산이라고 명했는데 그때는 시내산이 어디 있었냐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기록될 때가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디에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 아라비아라는 것은 홍해가 두 개가 있는데 예, 수에즈만이 아닌 아카바만을 지나서 오른쪽에 땅,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땅에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부릅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이 살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있는 이 아라비아의 시내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지금 가면 시내산은 다 가짜가 가까운 거예요. 가짜가 가까운 진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 기독교인들은 거의 뭐 죽이려고 합니다.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동맹사 끝나는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저기가 거기 가면은 그게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이 라오즈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라오즈산. 라오즈라는 말은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가 열두 족장들 불러다 갈 때 아론의 지팡이를 꽂았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는다고 전할까 말해. 삶은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확히 성경에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런데 우리나라로 번역을 이렇게 삶은 꽃이라는 원래 아몬드예요. 그 아몬드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 보면 이렇게 촛대가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다리가 이렇게 불이 있어가지고 촛대가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촛대 모양이 살구꽃 형상의 그다음에 그 산의 원물을 보면 아몬드예요. 그래서 그 산에만 아몬드가 살아요. 가보니 그 아몬드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 산에가. 그래서 그 아몬드 모양으로 율법을 그때 시내산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밑에 지지 있는 그 광야에 지금까지도 텐트처럼 흔들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 없어져. 그리고 절규가 그냥 막 널려있어요. 왜? 만나 튀어먹는 거야. 절규가 널려있어요. 아, 뭐 내려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고박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맞는가.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시내산, 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 물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 물범처럼 율법을 통해서 일단 죄인을 깨닫게 되고 죄인을 깨닫은 다음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율법 일종의 모합 선생입니다. 우리 죄인을 깨닫게 했고 그래서 모합 선생에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야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두렵고 떨리고 섬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박이 난 자식하고 사례가 난 자식의 이 두 비율은 대단한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상속을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 정말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축복을 안 받는 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는데 이 땅의 축복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삭이 받는 축복이나 이스마엘이 받는 축복이나 축복은 똑같이 받아요. 무슨 축복을 받냐면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6장
이 땅에 조금 떡같이 받으나 저 천국에서 달아지 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 부자되는 것만 가지고 복을 받았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하갈에게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뭐 아브라함에게 한 일 똑같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20절 봐. 다시 요거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주명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어? 복을 주어서 그가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도 아들을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아서 열두 명의 족장이 나는데 창세기 25장에 넘어가면 이스마엘의 아들을 열두를 낳았습니다.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를 보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명의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느바리옷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느바리옷이 나중에 후손들을 이끌고 가서 통일해가지고 나라를 삼으신 느바리옷에서 나바테안이라는 모두 얼굴이 똑같아요. 나바테안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바테안이라는 나라는 평소 때는 별로 이렇게 적게 생활하다가 네, 헬라 제국 시대에 상당히 번성을 드려요. 여기 약속의 말씀처럼 번성을 드리다가 로마 시대가, 로마가 BC 63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AD 104년경에 이 나라를 트라이안누스 황제가 정복함으로 이 나라는 흔들어 이 종족은 흔들어 있다. 이스마엘 종족은 흔들어 있다. 땅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자식이 많아진다. 내 씨로 말하면 자식이 많아진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축복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스마엘이 이 땅의 축복을 안 받았나요? 이스마엘 똑같이 이 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할 때에는 이 땅의 축복만으로 끝나버린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이 땅의 축복은 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패소문자로서 그가 남을 때리면 자기도 땜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남을 치고받고 싸우는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만 하다가 가는 그런 민족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한번 봐봅시다. 우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받아봅시다. 창세기 21장 12절로 12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 여종도 너의 씨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기는 이룰 것이다.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왜냐하면 내 씨는 이삭을 통해 이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씨라는 이 내 씨를 갈라디아서는 정확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씨는 이삭을 통하여서만 나온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냐면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 땅의 것은 끝났기 때문에 그가 멸망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똑같은 이스마엘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되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한번 봅니다. 17절
계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때의 영적인 축복은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 대적은 성문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삭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 마귀를 박멸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요. 두 번째는 천하 모든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영적인 축복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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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자 나의 축복만을 얘기하면 이것을 이스마엘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게 될 때, 땅의 축복 너무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 그 이스마엘 전하는 것은. 우리는 이삭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 있는 여자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두 종류의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율법 말씀이 있고 복음 말씀이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 말씀. 그 다음에 종처럼 주어진 율법 말씀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처럼 섬기며 두려워도 떨리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알다가는 처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려워도 떨리고 섬겨가지고는 이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자유자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아들이다. 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아들은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뭡니까 TV 영상들을 보게 되면 왕자가 이 세상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평균의 옷장을 복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했지만 그 말과 식당을 보면 왕자처럼 말하지 성인처럼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왕자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공주처럼 이 자리에 살아가야 되는데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갈라지 말하는 말은 것처럼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처음에 핍박하잖아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인을 핍박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난 이삭이 태어나는 이삭을 희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이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쫓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하는 줄 알고도 절대 거기에서 뭐 비굴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육체를 닮아 다 갈라져서 육체를 닮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인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대해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라의 아들이자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 아니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복을 시켜주면 다 가잖아요. 천국 가면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 그가 몇 명은 무슨 하여튼 단임 목사가 일컬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아닙니다. 이 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얼마나 하나님 부여의 축복을 준다 이거 설령되게 온다 할지라도 너무 비굴하게 굴지 마.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늘의 상속자를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년 전에 태어났고 할례도 1년 전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 이기적인 방법을 써서 만들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종의 자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동원하여 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설려 우리에게 어떠한 나타난 현장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함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믿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삶이요 천국에서 계산되어지는 삶인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 앞에 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이 못해서 억류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억지로 꼬여가지고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수식에 따르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식에 따르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은사로 오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나와서 실패하더라도 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실패한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말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불러냈지만 거기에서 기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간다 할 때도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은금보화와 노비와 수야, 소와 양대를 도움으로 붙여가지고 끌어버렸지.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할 때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에게 복을 들어서 복을 막 부어서 우리에게 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복.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사이에 알고 있는 하나님 인정이 되는 바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25살 때 목사님의 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다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절대 끌려다니듯이 하지 못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자원받는 심정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뒤로부터 생활할 때 목회자가 저한테 얘기할 때 한 번도 그것만 들었죠. 무슨 일이든 간에 시키면 예, 순종했고 때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중에 가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다시 공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이스마엘이 되어가죠. 나는 이삭이 되고 싶어. 이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자라왔더니 고도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 조상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저희 가문에서 목회자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말씀을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무슨 얘기를 장난입니까? 아니면 무슨 예, 뭐 영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의 부유의 복을 주시고 나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 나는 이삭처럼 살아.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름다운 이름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
인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이런 일이 어떻게? 정말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면 경수가 끝나도 상관없고 세상으로 봤을 때 시간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어느 것도 있게 만드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의 방법을 통해서 부여의 축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순간 가져진 것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서 이 뜻이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건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떤 전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근데 또 다른 사람들과 둘이 아름다워 싸우게 되면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해도 그래봤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은 돌아와. 할렐루야. 아들아 네가 그래봤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너는 신실한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야만 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 둘 다 주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둘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잘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은 장자였기 때문에 할례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고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이스마엘은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이 세워졌지만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한때의 번영이 있어서는 오늘날 그 흔적 없이 사라진 모래밭에 묻힌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인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전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